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인연은 그 짧은 수필이지만 그분의 일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 속에 거의 다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모든 소재와 그 작품의 구성 방법이 아주 훌륭한 문학적 매력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인연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인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다정하고 고운 마음이 그의 작품에선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누구나 그렇듯 피천득 시인에게도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시인이 만난 인연들은 가끔씩 수필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딸 서영과 딸의 인형인 난영이와의 인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사다 준 인형이 있습니다. 돌을 바라다 보는 아기만한 인형입니다. 눈이 파랗고 머리는 금빛입니다. 초이 블론드입니다. 난영이는 피천득 시인이 딸에게 선물한 인형입니다. 서양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녀석에게 시인은 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영이에게 동생을 붙여준 셈입니다. 나는 이 인형을 사느라고 여러 백화점을 여러 날 돌아다녔습니다. 인형은 처음에는 백화점에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친구들을 떠나 낯선나 하고 가는 것이 좀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자에 들어있는 저를 들고 오지 않고 안고 왔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영이를 떠나보내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나는 난영이를 보살펴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낯을 씻겨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목욕을 시키고 머리에 빗질도 하여줍니다. 우리 딸 인형 난영인데 얘를 겨울이면은 이 겨울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요걸 입히고 그리고 잘 때는 내 옆에서 이렇게 자게 하고 겨울에는 이불을 덮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 옆에서 재고 또 여름에는 요 이불을 덮어주고 그렇습니다. 어쩌다 내가 늦게까지 무엇을 하느라고 난영이를 재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난영이는 앉은 채 뜬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참 미안합니다. 내 곁에서 자는 것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난영이 얼굴에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자는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젊은 엄마들이 부러운 나는 난영이 엄마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 서영 씨가 태평양을 건너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미국 유학길로 올랐던 서영 씨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난영이처럼 나이도 세월도 먹지 않는 어리고 여린 소녀. 시인에게 딸 서영 씨는 여전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5월에 와서 5월을 사랑하다. 다시 5월 속에 잠든 소년. 98해 짧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어느 한순간에도 순수함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을 보고 감탄하거나 감동하는 그 경탄의 감각이 무뎌졌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그림 엽서 한 장을 보고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시고 이렇게 전화 목소리가 참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전화하면은 네 그러셨어요. 그냥 네도 아니고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여운을 길게 남기는 선생님의 음성이 하나의 감탄사와도 같이 저자의 심성과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나는 글. 수필은 저자의 삶을 투영하는 거울이며 그것이 수필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천득의 수필은 수필 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